ASMR방. 대마사님. 네네네. 아니, 반갑습니다. 어제 엄하고 이번 초. 아,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이 방에 새로운 강자들이 좀 온 것 같은데. 예, 예. 인사 좀 올릴게요. 저, 둘리님? 둘리님! 둘리님! 아, 아니, 세 분 불렀을 때 대답 둘리님? 안 하면 강퇴해, 지영씨. 아, 신발놈이. 흥나 집착하네, 진짜. 강퇴가 강퇴해. 감 없는 새끼. 알았어, 알았어. 저, 잠영원님. 아, 네. 네네. 그쪽에 강함을 살짝. 우리만 그 대표 샌드백 기요미한테 욕 한번 스근하게 막아주세요. 뭐야 기요미씨 재미 존나. 그렇지 한번 더. 개같은 년. 아니 그... 방에 있는 사람한테 욕을 시켜. 좋아. 병신 같은 게. 반갑습니다. 아 이제 이방 대표 샌드백 기요미한테 욕 한번 스근하게 막아주세요. 우승 우승. 아니 사람 한 명 갖다가 뭐 자꾸 욕 시키고 왜 그래요? 너가 맞을래? 에? 아니 그게 아니라 방에 아니 너가 맞을래 그러면? 아니 알았어 방장에 꿈뚜각시가 되라 그럼 다들 애저님 예 아 저는 완장질 안 해요 그러면 저한테 뭐 시킬 거예요? 그쪽한테요? 예 뭐 시켜드려요? 예 그쪽이 대표 샌드백 하는 거 어때요? 제가 이 방에 샌드백이요? 아 근데 그쪽이 좀 그 인간보다 더 강하면 그 새끼 제낄 수 있거든요 아 재미없어 병신 새끼야 아 저 재밌으라 하는 얘기 아닌데? 재미없다 방장 이상한 새끼네 근데 방장 재밌는데요? 그래 재미를 많이 만끽해라 그러면은 비용신아 뒤지겸 아니 저 애저님 뭐 부르지 마이 비용신아 부정적이야 애저TV 혼자 재미없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부정적인 게 아니야 아 봐봐 오디오 겹친다 봐봐 방갈 족같이 하잖아 아 그래요? 힘들어 니가 꼽살이 낀 거 아니야? 그냥 강퇴해 사업과. 그럼 비용신아 그러면 강퇴하라고? 아니 나 강퇴 안 해. 알았어. 저... 그러면 아니 네가 애저야. 아 봐봐. 아 저 새끼 꺼주세요. 아, 시켜. 아니 부르잖아 애저 대답을 해야지 그래요. 봐봐가 아니, 아니라. 너랑 뭐 하고 있었잖아. 코트형. 점프 뜰래? 애저 저분 코트구나. 아저아 목베개야. 나랑 현피 뜨자고? 자신 있어? 목베개 강퇴 좀요. 병신 똥탱이 강퇴하라고? 멸치 오줌이 씨발 얼굴을 여드름 농사짓는 개병신이 그냥 나너 씨발 피지컬 인증해봐 너 인스타 까봐 병신아 근데 못 가죠? 못 가죠? 까볼게 가서 개댐프드나 해 병신 근데 애저 피지컬 피지컬 좋으세요? 아저 피지컬 좋죠 피지컬 어떻게 아 그러니까 나는 여방에서 뭐 내가 싸움 잘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라 목베개는 내가 때려눕힐 수 있어요 근데 애저TV님 유튜브에서 두드려 맞는 거 봤는데 주먹이 온다 해서 저 얘기 중이었습니다 저 얘기 중이었어요 좀 들어가 주세요 애저님 예 목베개님 마장 뜨실래요? 2m, 2m 3이에요 저 키가 2m 3이라고? 예예 예. 무슨 뭐 저 키다리 알바하나? 꽃이요 서당원이 서당원? 아니 뭐 키다리 알바예요? 여보세요 꽃이요 무슨 163다리 새끼가 롯데월드에서 키다리 알바한다고 키가 2m 3인 줄 아네 병신 같은 새끼가 아니 근데 애저가 무슨 뜻이야? 아, 애기 애저가 아, 애기 돼지요 아 애기 돼지 근데 애저TV님 체급 어떻게 되세요? 아 근데 김감자님 소리 끄게 너무 소리 너무 커요 마이크 줄여주세요 뭐야 이 희발 배불뚝이 병신 조동생 소리 끄게요 아 시끄러워 아, 왔다 방장아 아 정말 저희 이렇게 수준 낮은 이런 아, 싸움들 오케이 방장이 그래도 이 정도의 분별력은 있구나 좋다 아 저 애저님 저 아세요? 칭찬해주면 그냥 감사하게 그냥 칭찬을 받아들여 이 개새끼야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와 씨발 존나 세다 좀 진해 세지 임마 이야 씨발 아, 그래서 목베개랑 맞짱 떠 말어 아 맞짱 떠봐 그러면 아 그래, 알겠어 야 목베개 네 얼굴 까 고등님 저 진짜 편이에요 봤지? 방장아 봤지? 목베개 강퇴 좀요 방장아 저런 하남자 새끼 강퇴시켜 뭐라고? 하남자 강퇴시키라고 목베개 쟤 점마 목베개 하남자? 에이 시도 가만히 있을게 개새끼야 아 그냥 강퇴시켜 아 잠깐만 아 저 마이크 큰 거 저도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강퇴하라고니까 아 강퇴시켜요 아, 잠깐만 아 애저님 아, 저 아세요? 아, 짜증난다, 짜증나. 아, 저 아시냐고. 방관 아, 내가 끌게 병신아, 그냥 내가 끌게.
그러니까 방장 끄고 목베개 두 명 끄면 딱 돌아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건 맞긴 하지. 어. 방장을 봤지. 네가 방장을 쥐고도 계속 니 혼자서 스스로 병신 짓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방장님. 병신. 네네네. 그 이거 방 인원 좀 늘려보세요. 안 돼. 아 인원 늘리지 마세요. 뭐 더 늘려. 아, 뭐하러 늘려요, 병신 새끼야. 병신 장애인 새끼야. 또 씹. 아 장애인들이 무슨 장애인들을 왜 하세요, 방장아. 장애인 협회가 다 보고 방장아, 있는데. 방장아 제발 진짜 방 관리 방 관리 좀 해라. 아니 저 애전님. 저런 반사회 장애인 미안해 이러는데 아, 저거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아, 기차 화통 차 삶아 먹었나 병신 개새끼 네가 무슨 뭐 박영규 아저씨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 개새끼야. 이 새끼라 그러면 화상을 해할게요 여러분들. 이 존만한 새끼. 아니 야, 그래, 아니 저 애전님 뭐 아 여기 까봐 내리는 거야 이 새끼가. 야 안 내려 개병신 새끼야. 아 손가락이 구워서 그래. 짜증난다 진짜. 얼마나 짜증나는지 읊어봐 그러면. 아니 너랑 나랑 1대1로 무슨 얘기하자고. 아니 애들을, 아니 잠깐만 나 잠깐만 얘기할게. 아니 애들을 왜 내려? 아니 방지 안 봤어? 이 방에 문제 있는 애들은 딱 한두 명 정도인데 왜 저 사람들 다 내려가 저 사람들 채팅시키냐고. 아니 이 방은 원래 좀 틀린 애들만 올라오는 거야. 서열을 정해야 할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아, 알았어. 네가 짱이야. 됐지? 네? 어. 내가 짱이야? 어, 다른 애들 나 몇 등인데 그러면 이 방에서. 아, 이 새끼 너 누가 별풍선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텐션 올라가지고 지 혼자 개새끼 조치랄 발광을 떨지? 소리 존나 지른다. 이 새끼 기분 좋은가 보다. 뭐 아까 뭐 치킨 시켜 먹었어? 어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야, 이런 병신 새끼가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그냥 어 어두운 방구석에서 그냥 딸 반복되는 딸잡이만 하다가 그냥 치킨 한 번 시켜 먹으면은 그걸로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하루 최대 업적에 치킨 시켜 먹은 거야? 그렇긴 해. 그럼 다른 사람도 올려. 그만해. 누구? 아니 목베개 저 사람 빼고 다 올리라니까. 왜 사람들 왜 다 내려? 아 사람들 말 별로 안 한다니까. 아 그래도 이 사람들 채팅 치는 거 좀 아니지. 알았어. 어. 이 새끼 또 씨발라. 당장 씨발 새끼야 올리라고 빠짱. 병신 새끼가 혼자 갑자기 병신 1등 씨발 새끼냐야. 그게 새끼 왔네. 당당히 개새끼야. 스포츠 대박 지방인이 빨라. 야 잠깐만 야 긴 감자 아, 감자 누가 더 세? 내가 좋지 씨발. 아나 진 걸로 할게. 병신 방장 새끼야. 왜 이렇게 딱그야 방장. 야 방장아. 스포트라이트 받아. 너무 지랄한 권력 남용이. 그래 권력 남용이야 이거. 병신 같은 놈이 토크온에서 권력 남용 아니? 재밌냐? 재밌냐? 어 귀엽다. 귀엽다 저 미니미. 재밌긴 해. 재밌네. 재밌네. 재밌어. 아, 잡지 마세요. 나 좀 방장 해보고 싶다. 안돼 안돼 키 150 미야 미만 안돼. 아 감자 키가 138이야. 맞아 어. 맞아. 아 재미없어. 180에 120kg는요? 아씨. 아 잠깐만 근데 저 코트님. 네. 에 혹시 지금 그 뭐지 요새 좀 잘 돼요? 뭐 잘 된다는 게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아 요새 유튜브 좀 잘 안 보이셔가지고. 유튜브도 잘 안 되고 씨발 방송도 족박아서 지금 2,000명 본다 이 개새끼야. 굳이 속을 들 거야겠냐? 아 솔직히 유튜브 좀 망했죠. 망했어요. 아니 잠깐만. 아 근데 망한 거는 망한 건데 니들한테 망했죠 하면서 이렇게 놀림 당할 그건 아니라고. 아 놀릴 생각이 아니라. 아니, 당장 너 말고 망했죠 야. 망했죠 하면서 옆에서 거든 새끼 누구지? 아 여러분들.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네. 야 이 씨발 놈아. 야, 내가 유튜브 망했는데 넌 씨발 너 인생에서 네 뭐를 잃었는데? 아무런 아니, 업적도 없는 개병신 씨발 애전님, 새끼가 애전님. 나한테 유튜브 그래. 망했다고 지랄병거리고 있네. 아, 솔직히 망한 걸 망했다고 말 못합니까?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아, 좀 예전보다 잘 안 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듣는 사람 그래. 망했네 어쨌네 이런 얘기하면 어떡해. 부진이지 부진. 솔직히 전기 시대가 레전드였는데. 솔직히 망하긴 했으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코끼형 아니 잠깐만 기분이 좀 좋지가 않네 저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아 잠깐만 그래도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 하면은 저거이잖아요. 아니 방장아 근데 네네네. 아니 그래도 망해도 내가 저 새끼보단 낫지 않아? 아니 그럼요. 어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망했다만 한다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려 김감자. 아 잘 돼요. 네 뭐 하는 거야 김감자? 그래서 알겠어 어? 김감자 너 뭐 하는데? 개백수인데요? 아니야 알겠어. 확인. 아 내가 확인. 어때요? 아 개백수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 내세우려고 자기 무슨 회사 다닌다고 이 지랄하거든. 아, 좀 그 지랄 안 합니다. 어, 전만은 그래도 지가 개백스러운 거 인정했으니까 인정할게. 인정하네. 확인, 확인. 어. 멋있다. 야, 근데 방장, 근데 감자 내린 건 좀 너무 방장이 또 감자를 견제하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고 나 짠 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나한테? 어. 아, 그럼 감자 올려줄게. 아, 뭐 기절? 아, 올려줄게, 올려줄게. 아니, 뭐, 왜 나는 얘는요? 그래, 무슨. 아니, 너, 아, 저 새끼 쓸데없이 말이 많아. 뭐, 리포터도. 아니, 김감자, 아니, 그 감자는. 말이 재미... 네가 제일 많냐, 방장 씹새끼야. 그래. 쟤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래도 웃음을 주잖아. 아니, 야, 씨발, 야, 개새끼야. 유튜버 뽑으려 하지 말고. 아, 물어볼 게 있단 말이야. 아, 그래, 얘기해봐, 얘기해, 뭔데. 너 여자친구 있어? 있어, 지금. 아, 그래? 응. 아, 그 뭐지? 그 뭐였죠? 아이씨. 아니, 또 시간 아니 근데 그거 물어봐서 뭐하게요? 방장 병신 새끼야. 병신 새끼. 아까 알아서 뭐하게요, 방장님. 야, 방장아. 방장아, 음흉한 새끼야. 하지 마라. 아니, 여친들 얘기 나오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가불기 쓰려고. 내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저 새끼 100% 가불기 쓰려고 그런다, 개새끼야. 해라, 해. 아, 해. 씨발라마 해. 아니, 너가 다 해. 그래. 다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감자야 그만해라 이 씨발. 야 감자야, 야 감자야 그만해 씨발 새끼야. 오랜만에 왔는데 씨발 쪼끔해가지고 그래. 아들라 근데 감자님 재밌었는데? 감자님 웃겼는데? 아 감자 재밌어? 웃겨? 아, 저 정도는 나도 조크로 받아들일 수 있지. 다해들이 좋았다. 다혜가 그 누구야? 갱가? 아 디테일하게 찾아봅시다. 2절은 에바지. 야 2절은 에바지. 근데 이거 당사자가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지 않나? 쌈배한테 피하겠다. 안 되겠다. 뭘 불편해. 한 일인데. 아 그래. 아 그래. 저 그만하고. 그런 일 그만하고. 그래. 나 이제 결혼할 여자도 있고 한데 그만해라. 인간도 인간 얘기할게. 미친놈.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코트야.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망상은 자유긴 해. 아니 나갈게 그냥. 근데 애저 팀이님. 어 잘 가. 아 개새끼가. 담배 이따가 피고. 방에서 좀 자리 작곡으로 다 필게요. 손흥민 여친. 웃는 게 시발 큐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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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술은 제가 먹었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손흥민 여친이요? 닉네임? 네. 이걸로 좀 많이 까이지 않아요? 안 까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구경하다보면 네. 되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애저TV 손흥민 여친. 성녀예요. 병신들이 어떤 소리 하나. 그냥 구경하면 돼요. 팔짱 끼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모 왔네. 네네. 아 저들아 아 미치네. 바로 UAD 와버리거든요. 방장님 쫑녀예요? 아 씨발. 아 뭐야 누구야? 아 진짜 씨발. UAD님이 저기 아프리카 BJ분 아닙니까? 모르는데요? 아이 누가 UAD 하길래. 누가요? 아까요 방금. 아 누가요? 아 씨발년이 12거네. 야 이 병신아. 너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서 씨발 왜 물어봐 미친년아. 못 들었으면 못 들은 줄 알지. 내가 한 명 한 명 그 사람 뭐 대사지까지 내가 여기서 읽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방 석이야? 어 왜 욕하세요 근데. 코카콜라에 아, 멘토스 쳐놓은 거 마냥 저렇게 하는 애들이 토크원의 대부분이거든요. 동물원 구경 전만은 뭐야? 뭐라고 짓거리는 거세요?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지 혼자 일침병 걸려가지고 남한테 팔짱 끼고 한마디씩 하는데 존나 타격감 없는 거 알지? 개병신아. 닥쳐 병신아. 뭐가 귀여워. 바로 일 두드러 맞으면서 귀엽죠. 귀엽지 않아. 싸우세요. 바로 일 나가줄게. 아 네 방장님. 네. 방금 너무 개벽수 병신아. 바로 일해줄게. 아. 개벽수 병신아. 바로 일해줄게. 아이씨. 방장님. 방장님. 아 제 좀 동물원 구경 전만 좀 광대 좀 해주면 안 돼요? 아 놀려 죄송해요. 일 안 하는데 놀려 죄송해요. 아 제 왜 저러냐. 아 죄송해요. 아 동물원 광대 좀 해주세요. 아니 재미없어요. 방에서 일 안 한다는 거에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뭐라는 거야? 오케이 나이스. 방장님 나이스. 방장님 나이스. 아 뭐야 왜 울려요? 새로운 패턴 아니야 여러분들? 존나 새로운 패턴인데? 누가 마라탕 국물 네. 야무지게 개걸스럽게 처먹지 이렇게? 밥 다 먹고 나갈게요. 어디세요? 방장님. 아니 근데 존나 새로운 패턴이네.
지 할 말만 하면서. 방장님, 방장님. 네네. 손흥민이 보면 고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손흥민 씨가 방장님. 손흥민 이 조건 하나요? 아니, 이거, 이, 이런 광경을. 아니, 방장님에 본다면은... 대한 그 존재 자체를 모르잖아요. 아니, 이 닉네임이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님이 손흥민이 아닌데 왜 님이 손흥민인 것만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하세요? 손흥민 팬이라서 좀 불편한데. 아니, 팬이면 팬이지 소속감 갖고 손흥민 여친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어필하는데 왜 지랄하세요? 씨발려나? 방장 손흥민이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씨발려나? 아... 맞잖아요. 이 씨발려나.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씨발려나? 병신 새끼, 말도 못하는 새끼야. 괜히 방장한테 시비 거네. 맞죠, 잠시만, 방장님? 잠시만요. 아, 씨발. 아니 존나 얼큰한 년이네. 존나. 아 존나 얼큰한 년이네 이거. 아니 틀은 방금 방장님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아 네네. 와 씨발. 아... 이런 용트름을 갈기네. 사람인가? 와 이거 손흥민이 진짜 고소하겠다 이거 진짜. 우리 방장님에 대한 정보를 누가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방장 이름 유리, 나이는 18, 사는 곳은 부산, 토콘에서. 표몽롱이라는 남자랑 사귀는 도중에 같이 살고 학교 싶다고 학교 자퇴하고 아 동거하고 싶다고 학교 자퇴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울다가 붙자고 헤어지고 반복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방장 유명하신 분이네. 저요? 예, 왜 이런 그 제보가 와요? 방장님 토큰 월크릿이네요. 예, 그러네. 방장님 연예인이네. 네임드세요? 네임드? 네임드다 네임드 진짜로. 저 유리 아닌데? 아, 그러니까, 맞다는데요? 아니, 맞다는데요? 맞다잖아요, 저 사람이. 누가요? 쪽지가 저한테도 와요. 쪽지가요. 쪽지가 지금 저 지금 방장님... 이 방에 지금 방장님에 대한 찌라시가 예. 다 돌고 있어요. 쪽지로 이렇게 원래 닉네임이 백보진이라는 닉네임인데, 아니 백보진은 좀 아니지 않나? 잠깐만. 아 강태하네. 팩트네 이거. 아 근데 좀 일찍 들어오니까 토큰 재밌다. 맞지 여러분들? 텐션 다 뒤지는. 다 뒤져가는 그 좀비들이 아니라 좀 재밌는 애들도 좀 있네. 어 두세시 괜찮네. 저거 팩트임 형 이제 닉네임 백보신이 뭐야. 어 아, 방 여는 거 봐. 존나 개 관종이다, 이거. 개잖아, 그 보뚱이라는 애.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 강퇴당하고 나서 결국 자기 아유. 보둥, 보금자리 만들었네. 와, 마이크 존나 웃기는데? 뭐, 아까부터 이거. 강장님, 왜 새 둥지 만들었어요? 다른 방에서 개처럼 아니라. 쫓겨나시고, 살려줘요, 살려줘요. 네. 애걸복걸 하다가. 이 방 파가지고 이 방에서 네. 안방 마님 마냥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나는 코코님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저희가 이제 전략적 제휴를 위해 좀 싸우지 말까요? 네 하야죠.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방장님 돼지 새끼야. 아 저 시비 건데 강퇴 안 하나요? 아니요 누가 시비 건데? 에저TV님이 시비 걸었죠 방장님한테. 야 임마! 예, 아 감사합니다. 근데 방장님 손 없잖아요. 화해할 때 손 안 내미고 발 내미잖아요. 아 쌈장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네. 내다가. 다들 와... 욕하지 마세요. 아 갑자기 도청기님이 저렇게. 아 근데 보뚱이님. 아 그님님 아, 부르지 마세요. 그 안철 씨 있잖아요. 과거가 제... 모여서 현재가 된 거 아니에요? 당신의 과거가 보통이었고 토크온에서 욕짓거리 많이 하는 그런 욕쟁이들이랑 진짜 음침하고 음흉한 새끼들이랑 같이 어울려다니면서 방에 새로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야무지게 조리 돌리고 그 사람 상처 주고 그리고 강퇴하고 그러면서 걔네들이랑 히덕거리는 게 당신이 해왔던 짓 아니에요? 야 파렴치하네. 과거가 모여서 현재가 된 거예요. 혀 반샤님 과거를 부정하려 들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요. 마이크 왜 이렇게 끊겨? 갑자기 블랙핑크 되셔. 봤는데 너무 화내지 마. 마이크가 마이크 존나 큰. 아 제 마이크요? 제 마이크요? 네네네. 아 제가 디도스 프라임인가요? 아 저 디도스 하나? 다시 된 것 같아요. 아 됐나요? 토크온 NPC인가 보다. 제 말은 제 그 저 메시지는 전달이 좀 됐나요?
근데 애자님, 네네네. 애자 TV님 뭐 화내실 때 너무 빨개져서 화내지 마세요. 아, 논점을 자꾸 흐리네. 근데, 아니 근데 애자 TV님 아니라 화냈잖아요. 애자 TV님 또 끊겨요. 아, 저 이 방에 와서 좀 무슨 저 공격 당하나 봐요. 안 돼, 안 돼, 제가 막아드릴게요. 아니 뭐 반샷 맞아서 아니, 아, 나 또 오해 받겠네. 방장님 왜 또 디도스 거는 사람들 해커들 친추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아니 그런 사람 친추한 적 없어요. 왜 방장님이 이렇게... 초대했나요? 왜 그러지 방장이? 근데 코트님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방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코트님 자숙 안 해요. 고뚱이님 코트님 자숙하세요. 자숙 아 아이님 좀 작쳐주세요 지금. 에? 아 근데 일단은 손 들고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알겠어요. 자숙을 얘기할게. 하겠습니다. 자숙하고 오, 돌아오겠습니다. 자숙하러 갈게요. 오. 자숙이라 아 방정이 씨발 고추 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되게 좋다. 야, 방장 고추 두끼 달린 새끼야 이 새끼야. 아니 방장이 반가리 안 해요? 아 씨발려 나가리 좀 다더라고 개병신년아. 아 방장 근데 말씀하신 게 약간 좀 그 약간 그 연예인 조건님이나 아 아니라고요 이 씨발아. 방장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 화가 날만한 거 화가 났겠죠 개병신아. 네가 화나게 하지 마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네가 왜 개지랄 연봉을 떨고 있어. 네가 그렇게 개지랄 연봉을 떨니까 내가 화가 나지. 게이예요? 뭐라고요? 게이예요? 애들이 상체가 안 좋네. 제 말이야. 왜 들어오자마자 지랄 연병을 떠는 거야. 네. 처음입니다, 님. 네. 반영님. 네네. 죄송한데 그 애저 TV 아, 저 조용히 있었는데 왜 저한테 시비 거세요? 제가 언제 시비 걸었어요? 아니야, 님 말고요. 인싸와 질사 저분이요. 닉네임도 이상하잖아요. 인싸와 질사님. 저분이 대답 안 하네. 대답 안 하네. 광장이 부른 대답 안 하네. 휘날린 새끼야, 개새끼야. 아, 개백스 내려요. 개백스 내려요. 아. 저 인질님. 인질이 씨발아, 대답하라고. 인사와 질사 저분 좀 뭔가 좀 너무 음흉한 사람 같은데. 그니까, 완전 개변태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방장님한테 괜히 시비야, 병신 같은 게. 내려가세요, 인사와 질사님. 내 안에 써고 싶어가지고. 그 방장님. 네. 몇 살이에요? 23살이요. 존나 어리다고? 아니 어린 거랑 뭔 상관이야? 개새끼야? 어? 어디 가지? 처음입니다 님. 개면은 개답게 개집에 들어가 있어. 처음입니다 님. 네? 처음입니다 님. 네네. 몇 살이에요? 저 22살입니다. 키는요? 아 근데 방장님 좀 역겨워요 방금 하시는 거는. 제가 실드 못 쳐드리겠는데요? 왜요?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 물어보는데 씨발라마 저기다 아, 몇 살이에요? 아, 이 지랄하면서 좀 웃겼잖아요. 아니 누가 역겨워요? 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 제가 지금 똥꼬미 살짝 벌렁벌렁거리는데요? 애저님 몸무게 몇이에요? 아니 애저 TV님이 좀 오바가 좀 심하시네. 몇 살이에요? 그 처음 범인 반응은 약간 좀 있네. 야 내려. 몸무게 몇이에요? 방님. 야 너 어디 갔어? 채널명도 이상해요 저분. 이거 말했는데. 방장님 저도 이 씨발 연달아 니네랑 소통하느라고 이 씨발 게임 타이밍 놓쳤더라 개병신했더라. 방장님 죄송해요. 아가리 좀 써물고 있으라고 개 씨발 죽여버리기 전에. 방장님 너무 새끼해요. 네 방장님. 네 사과하는데 올려주시죠. 네 제가 이제 지금 게임을 좀 집중해야 돼서 이제 방 관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사람 열받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열받게 안 하겠습니다. 소통해도 돼요 방장님하고? 네 소통하세요. 저는 네. 방장님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방장님 말투를 네, 좀 소통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 좋은 남잔데 네. 애저TV님 네. 목소리 좋던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애저님 목소리 제 짱이야. 알겠 죄송하고요 저는 방장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방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저 방장님 좋아하세요? 말투 쓸게요. 아니 저 씨발 새끼들아 닥쳐 씨발새끼들아 제 말투 따라하지 마시고요. 씨발 목소리 좋은 남자 있어요 여기? 아우 씨발 뒤집어져 씨발년들 나 지금 게임할 테니까 이 딱 치고 있어 개새끼들아.
방장님, 애저티미님, 조리돌림. 아, 저는, 아니, 저는 조리돌림이 아니고요. 너무하신다. 아니, 저는 아니라, 이게 조리돌림이 아니라, 방장님을 워낙 제가 존경하고, 방장님을 존중하는 느낌으로 제가 지금 말투를 좀 개조한 거예요. 저를 존중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약간 그렇게 비하하는 느낌이었는데. 저를 왜 비하하시는 것 같은데. 아, 비하 발언인 것 같은데. 네, 이 방에 계신 분들도 조금 자제해 주세요. 네. 아, 네. 방장님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방장님 파운데이션 어디 껐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화장 안 하세요? 약 올리는 말투 같은데. 네, 약 올리는 말투 같은데. 아, 알겠어요. 게이가 두 명 있네. 방장님 기분 안 나쁘세요? 코트 같다, 코트. 뭐라고요? 그 아, 말씀하신 분 누구지? 이응리응님이 아까 말 안 나쁘세요? 방장님한테 이상한 짓 해요. 감귤님. 네. 인생님? 네. 누구였지? 아, 씨발 새끼 누구야? 아, 왜요? 많이 무섭네. 왜요? 어떤 새끼인데, 어떤 새끼? 아, 몰라. 뭐가 어떡해. 그렇게 화났어요? 아니에요. 저예요. 아, 저 새끼. 아. 감자님. 아, 저 뭐야? 저분 닉네임 감자예요. 아니, 이거 산악 자전거 어떻게 주워, 이거? 아, 무슨, 아니, 왜? 아직 무슨 게임 하세요? 아니, 뭐, 궁금한다. 방관님 같이 게임 하세요? 게임. 무슨 게임 하세요? 게임 안 해요. 이거 F도 되는데? 게임 한다면서요. 아까 게임 한다면서요. 게임 안 해. 사실 구라야. 연기 좀 해봤어.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방관리 하고 있잖아. 오. 그럼 방관리 똑바로 해. 씨발 탐탐 삶의 개새끼야. 병신 징그러운 새끼야. 이 똥구녕에 고등어 넣는 새끼야. 개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방을 씨발 사람들이 후방주의라도 하게끔 해줘야지. 개새끼야. 방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족같은 말 쓰면서. 방장님 이상형 뭐예요? 방장님 이상형? 저는 목소리 좋은 남자. 아, 얼굴은 안 봐요? 웃기네, 진짜. 얼굴은 많이 안 봐요. 반장님 키 180에 몸무게 120 어때요? 반장님 저 어때요? 키 180에 몸무게 122. 나 뱃살 많은 사람 좋아해, 근데. 어? 그럼 애저티비님 딱인데. 그렇죠, 애저티비님 180에 아, 너무 싫어. 목소리가 별로라니까? 1순위가 목소리예요. 저분 목소리 좋아요. 별로예요. 목소리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저음. 애저티비님 올려보세요. 애저티비님 저음 좋아해요, 저음. 애저티비님 저음 싫어요, 진짜. 씹 저음 보여드린다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먹냐고 씨발. 아니 한번 올려봐봐요. 나 열받아. 방장님 진정하시고 진정돼 한번. 아니 근데 애저TV 올려주시면 안 돼? 저음 보여준대요 저음. 아, 아니 씨발 저음 보여준대요. 너네끼리 떠들라고 나 방해하지 마. 야이 씨발년아. 이런 개같은 년이. 내 목소리 어때 씨발년아. 거의 존나 저팔로였네. 완전 성우시네 저분. 아 내 목소리 지리는데? 어땠어요? 이 방에서 제가 제일 저음입니다. 이 시발년아. 아 좀 좋겠다. 아 딴 방 가겠다. 벌크도 누르고 주네 있지. 니쿠소코로. 그러니까 왜 남을 까는 거예요? 라온 시발년아 데시벨 좀 낮춰봐. 네.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남을 왜 남을 평가하고 왜 그래? 시발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 해드릴게요. 아니, 방에서 너무 다들 욕들 많이 하시는데 방장님 방 관리 안 하시나요? 시발. 서한님. 방장님. 방장님 방 관리 좀 해주세요. 방 관리 안 하세요? 쓸 수 있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쓸 수 있어. 아무 말도 못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아, 아 방 관리 안 하냐고. 내려봐요. 아니 우웅이랑. 아 좀 박차와요. 애미 씹고 하냐더라. 방장 흰개미 네. 닮음 그리고 라온 이 세 명 강퇴하면 돼요. 우웅, 방장 흰개미 닮음 그리고 라온 이 세 명 강퇴 종료. 방장님. 방장님 절구이네. 나발 은근히 세킹에서 나온 깔고 자체가 예. 네. 그거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씨.
나 패드립 치는 방에서는 안 있을 거야. 패드립이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코트.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산 살기 애정... 좋은데, 왜? 왜, 괜찮아요. 네. 맞아요. 안산 괜찮아. 어? 바닷가네요? 안산은 좀 약간 그 악명이 자자하지 않나요? 아 그게 근데 다 개소리예요. 아니 맞아. 안산은 좀 약간 강한 자들만 사로잡는 도시라고 예전부터 악명이 아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나 마겐데 아 쟤 쟨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내가 이 방 들어왔다 나갔었나? 코트 10대지 우웅님. 네. 아 제가 이 방에 있었었나요 혹시? 녹진해. 뭘 먹힌다니까. 아 꺼져라 이 씨발 새끼야. 저 방금 새끼야. 방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하고 있습니다. 녹진해.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리액션으로 괜찮은데 녹진해. 네. 코트 10대지. 아 또 왜 그래. 그만해라 이 피자. 그만해 아... 너 강패 개새끼. 예 감사합니다. 뭐야 별거 없는 방이잖아. 저도 별거 없잖아. 난 별거 있는데? 어떻게 별거 있는데? 몰라. 장난이에요. 저도요. 뭐하냐 녹진해 뭔가 좋은데 어감 또라이급이네. 노래 좀 해도 저 노래 좀 할게요. 예예 예. 네 한번 노래 해보세요. 뭐야 저 애저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뭐야 씨 아니 맞아? 싶었어. 허 달콤한 겁이 대아파져 버리. 감정이 너무 좋은데? 남이 연들이. 아, 그냥 꺼져. 가녀린 내 사랑을 애쳐갔어. 내게서 널 빼서 간 거야. 이젠 보낼게. 놀러 와 줄게. 내가 없는 게 더 행복한 말하며 못만의 사랑도 못해. 할 때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통감도 약간 정도가 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혐오스러운 감과 뚱뚱해도 코디를 이쁘게 하면은 네. 그 이제 그 특정인을 네. 방제목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신 방장님 고소해도 될까요? 어? 진짜 코트님이네? 아니 저격 방장님 네? 이거 특정인을 이게 특정성이 있거든요? 그쵸 특정성이 거죠? 지가 인정하는 셈이네. 방제는 좋아요. 방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펄이네. 네 닉네임이 그건 좀 아니죠.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별명이 네, 것 닉네임 좀 바꿔주세요. 특코를 주세요 특코. 근데 죄 명이 뭐죠? 무슨 죄죠? 별명이 기뉴다요? 네 하하하하하. 됐습니다. 몇 군데만 더 가보고 그러고 이제 다음 컨텐츠 갈게요. 안녕. 애저야. 어, 애자가 아니라 애저다. 야, 애저 몇 살이야? 코트 아니야? 나 서른 살. 성대모사. 말하는 게 그냥 존나 마음에 들어. 10년 이거. 나 목소리가 어? 코트인데? 갑자기? 어! 코알이 되버렸다! 아, 왜 저래? 아니, 씨... 아, 좀 따라 들어오지 마. 얘들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 조용히 해봐요. 저 같은 예. 경우에는 일단
하면서 페이스. 야, 코트 떴다, 씨발. 꽝 광세종님. 아, 꽝 광세종님. 코트형, 안녕하세요. 코트형,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코트형. 아, 저기 형이 방장. 아, 방장님, 얘기하고. 근데 마라탕이 좀 효과가 있나 본데. 안녕하세요. 다시 쳐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방장님 목소리가 참 좋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방장님 여자분이셨구나. 아 누가 기타 치는 거예요? 네 들어보세요. 기타 5달 차례요. 쳤어요. 아 기타도 치고 이 방 무슨 이빨 닦는 소리도 들리고. 예, 들어보세요. 정말 오합지졸이네요. 오합지졸. 예. 빨 닦는 소리 들리나요? 들어보시라고요, 에이저님. 아, 기타 소리요? 아,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예. 제발. 라온님 소리 들게요.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고. 음정 안 맞아요. 별로예요. 음정 안 맞아요. 얼마나 안 괜히 맞아요? 어줍지 않게 임재범 목소리 따라하면서 기타 그러니까 애전님, 기타 치는. 네. 에이저님. 임재범 목소리예요? 약간 애전님, 서울역 사운드예요. 애전님, 예, 좀 조용히 하세요. 싫어요. 오버하지 마시고. 애전님, 왜요? 애전님 오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아니 라온님 왜 저한테 그러니까. 괜히 신고하세요? 라온님 왜 그러신 거니까? 담배빵 강제 좀 해주세요. 에어. 근데 기타 좀 별로였는데 인간적으로. 부끄러워요. 지금 비디오가 격해서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기타는 좀 여기서 좀 소음이에요. 방장님 마음에 안 들면 강퇴 시켜버리세요. 죄송합니다, 감사님. 제가 나댔네요. 방장님 좀 짜져 계시지 왜 이렇게 나댔어요? 예, 감사님. 방장님 와요. 말투나 목소리나 좀 족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합쳐 병신새끼야. 찾아드릴게요. 아니 왜 다 욕하시는 거죠? 방장님 죄송합니다. 강퇴 시켜요, 강퇴. 토미의 강퇴 좀요. 너무 흑암용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정치질하는데. 감사님 너무 경찰님 말 걸지 마세요. 김철수님. 김철수님 조용히 하세요. 너무 흑담용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담배빵님 목소리 그지 같아요. 통화를 찾았다. 아 이게 조용하네. 라온님. 네 안녕하세요. 김철수님. 네. 이거 위로. 저 조용히 있겠습니다, 방장님. 죄송합니다. 내려가서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세요. 아, 근데 저한테. 아, 근데 방장님. 아, 진심. 네? 아, 근데 진짜 진심 호소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호소하지 네. 마세요. 아, 이 라온님 쪽지로 욕 존나 해요, 저한테. 누가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라온님 그런 거. 아, 저 방송 중이었는데 보여드릴까요? 녹화인 하는데? 왜 쪽지 해가지고 네. 왜 역삼 욕하세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니, 방장님. 네. 저한테 개쌍욕했어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개쌍욕. 아니 어떻게 보여드려요 이거를? 아, 방송으로 보여준다며 방금. 어떻게 보여드려요 이거를? 아니 제가 멋있다. 했다는 증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아 내려요 그냥 저 사람. 아니 쪽지로 쌍욕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해 아무도 안 믿어주네. 제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믿겠습니다, 애저TV님. 아무도 안 믿어주. 아니 김수수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보여달라고. 아니 어떻게 보여줘 이게 화상이 안 되는데 토크온이. 아니 기분 좋게 만나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 그냥 제가 그냥 않아요.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선시비는 저분이 노래할 때 그런 내가 얘기했으니까 나 안 할게요. 저도 전 이 방이 노래방인 줄 몰랐어요. 아 그러면 나가시겠네요. 아니 방에서 노래하시길래 그래서 얘기한 거고. 누가 방장님이 시켜서 한 건데. 저는 방장님이랑 아, 방장님이 노래를 시켰었어요? 예. 아, 전우 사장을 제가 모르고 말씀드렸네. 미안해요. 아, 저는 취미가
기타라고 하시길래 아 그래서 기타 좀 쳐달라 그랬구나. 몰랐거든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 아 제가 전후 사정 몰라가지고 갑자기 노래하시길래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야죠. 예 가만히 있을게요. 이제 예, 이제 그만 뭐라고 하세요. 예. 저도 사과드렸습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예 저도 용서 빌게요. 아, 너의 죄를 사하노라. 감사합니다. 사해 주셔서. 아 방이 좀 평화를 찾아가네요. 이제 되게 꿋꿋하다. 아. 예. 어 근데 목소리가 누구요? 저요? 좋으시네요. 네. 너무 울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본인이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라온님 그만하시죠. 아니, 근데 그만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왜요? 사과도 왜요? 드렸고. 아, 제가 님한테 뭐 욕을 했나요? 뭘 했나요? 제가 아니, 뭐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말씀을 똑바로 해보세요. 가나다라 마마사 아자타카타파. 멋있어. 멋있어. 가나다라 마마사 아자타카타파 하. 아, 예, 라온님. 예, 예. 하하하. 아니 평화 찾았는데 저도... 혼자서 개지랄 병을 하시니까. 아, 죄송한데 방장님한테 작업 거실 거면 그냥 나가세요. 아 뭐라는 거야? 왜 뭐요? 왜요? 뭐라는 거야? 아, 들어오자마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와 이 방에 아니... 들어오신 의미가 뭐예요? 이유가 아, 뭐예요? 너무 무지성으로 시비 걸니까. 아, 불편하시면 라온님 소리 끄면 그만이에요. 저 소리 끌게요. 라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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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닥치세요. 오 라온님 소리 다시 킬게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듣고 예. 보니까 좀 그렇네요. 아니 너무 근데 방장님... 저분한테는 죄송한 건 없어요. 아니 너무 방장님 믿고 너무 설치셨다. 그러니까 피아식별 못해갖고냐 이렇게 방장님한테 쌍욕 처먹고 말씀을 똑바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렇게 아 나 그만하고 가셨는지. 싶은데 자꾸 싶네. 예 그래가지고요 뭐 아 왜 저러지? 어 말씀 똑바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자의 편이에요. 편들어드릴게요 라온님. 라온님이 어떻게 약자 이 방에서 방장 믿고 존나 설치는데 아니 저도 오늘 지금 방금 처음 봤어요. 아니 처음 본 게 아니라 네. 그 애저TV님이랑 다 동시에 들어오신 아, 그랬구나. 아니 근데 방장님이 노래를 저분한테 시켜줬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저분은 라온님이 아니고 김철수님이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라온님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를 때 저분 발작 버튼 좀 건든 것 같아요. 저분의 아킬레스건이었나 봐요. 노래 지적하면은 근데 맞아요. 그 정도로 잘하는 게 아니었는데 맞아. 철수님, 철수님. 노래 병신같이 불라고 그거 갖다 뭐라 했다고 지랄병을 하네. 지금 기타로 맞아요. 다시 좀 평화로운 방을 만들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 철수님이 좀 보여주세요. 저 못하는데. 내가 아까 그 라온님한테 서울역 사운드라 그랬거든요. 미안합니다 저... 라온님. 이제 마지막 사과드렸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라온님 애전팀 좀 내려야 말이 너무 많아. 기타 좀 불러주세요. 기타 좀 쳐주세요. 아니 방장님이 지금 제일 듣고 싶은 게 기타 소리잖아요. 아니 좀 평화를 찾고 있어요. 네, 기타 소리 좀 들려주세요.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라온님. 아 말 진짜 많네. 방에서 아무런 토크에 대한 기여도도 없고 공헌도도 없는 개병신 새끼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말이 많네 어쩌냐면 지가 지금 지적질하는 게 더 욕하지 마 씨발로마 아가리 쳐다쳐 이 개병신 새끼야 왜 무지성으로 시비 걸어놓고 미친년아 갑자기 나한테 지랄병이야 어? 졸라 맛있어. 네가 말을 해 개새끼야 그러면 말을 하세요 라온 새끼가 병신 같은 라온님이라고는 안 할게요. 전 착하니까. 토미야 얘기를 해보라고 임마 얘기하잖아 네 말하지 말라 애저님 죄송한데 아니 네가 뭔데 애전님 토미가 갑자기 미안. 또 나한테 시비 거니까 라온이 갑자기 튀어나오네. 그래. 제가 노래하고 개자식들아. 이미 잘못한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두더지 새끼 에? 그냥 고개 빼꼼 내밀고 그냥 갑자기 여기서 아유 씨발 쓰레기 새끼. 김철수님 기타 드릴게요. 아. 애전님이 들어가세요 그냥 애전님. 아 방장님. 방장님 방관리 좀 해요. 방관리 좀. 예. 애전님, 애전역이 들어가세요. 애전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 똑바로 하시고. 어제부터 나이스. 내 집인 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개집으로 꺼져 라오나. 아, 거기 있으니까 딱 진짜 보기 좋다. 와, 정말 힘들었어. 개목걸이 걸려 있는 모습이 아주 좋아. 라오나. 개사를 줄 때까지 아, 오케이. 나갔다. 자존심 상해 가지고. 토미의 이 씨발려나 들어와. 개새끼야. 족갈 씨발 정신 같은 새끼야 괜히 가면 씨발 야 방에서 네가 씨발 내가 씨발했어 같은 새끼 아가리 쳐다도 병신 나 목소리 네가 더 병신 같아 개새끼야 아 그 알았으니까 아, 네가 알았으면 말 걸지 마 이 개새끼야 그러면 말 안 걸었는데 미친 새끼 방에서 아무런 씨발 분들 같은데 아니 욕하지 마 그 같은 새끼 방에서 존재감 없으면 쳐다치고 있으라고 병신아 뭐라는 거야 병신아
뭘 모르는 거야? 네가 시비 걸어놓고. 아니 근데 방장이 아니 나 방장인데 이걸 그냥 왜 놔두고 있지? 안녕하세요. 아니 누가 봐도 선시비 걸고 자꾸 무지성으로 시비 거 다 보일 텐데 시발놈이 저거. 모르는 거 안 돼. 아니 방장님. 아니 방장님. 네. 토미애가 자꾸 시비 걸잖아요. 애저 TV 좀 강퇴시켜 주세요. 새끼 아까 하지만 저는 토미애 편입니다. 아 시발 또 고상한 척하면서 시발 토미애 편 들어준 거 봐라. 저는 믿고 족같다, 있습니다. 그냥 족같아. 아 그래 아 해. 나 토미애 끌게 그냥. 시발년아. 아 끌게 시발년아. 기타 소리가 쳐 들어. 개 같은 년아. 니한테 시비 거는 거만 아니면 상관없다 이거 아니야. 방장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시발년아. 아 기타 소리 들으라니까? 나 소리 꺼 그러면 시발년아. 아 조용히 좀 해보세요. 애석팀. 토미애가 자꾸 시비 건다니까. 토미애를 끄라고. 시발년아. 이따가 나올 겁니까? 미친년 아니야. 토미애 새끼를 아래쪽 내려서요. 그저 지 잼만 주면 되는 년인가 보네. 시발년이. 아 새끼가 애저도 내리세요. 아니 니는 뭔데 시발놈아. 애저팀도 내리라고 시발. 아니 쟤 누구? 닥쳐 이 배짱이 같은 새끼야. 진짜 기타나 그냥 튕길 병신아. 새끼 누구죠? 기타나 튕기라고 이 음유시인 년아. 시발 년아. 너도 노래해 개새끼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네 노래할 땐 내가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해봐. 아 방장님. 불러 이 병신아. 아이씨 새끼야 열나봐 방장님. 네. 아니 뭐 이 방이 무슨 뭐 미사리야? 미사리야? 불러 이 개새끼야 그냥. 아. 불러라니까? 들어줄 테니까? 네, 한국 불러주세요. 해봐. 아, 애저 팀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화 안 낼게요. 미안합니다. 그쵸? 미안해요. 살집이 있으신 분 같아요. 아니, 토미애가 너무 시비 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쌓여서 그래요. 진정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진정할게요. 노래 들을게요. 빨리 씨발 새끼야! 빨리 쳐해 병신아. 괜히 씨발 시선 몰리니까 병신 새끼 손 벌벌 떨지 말고. 당신이란 소리 끌게요. 소리 꺼야지. 안 들으면 그만이야. 노래 존나 올드하게 부르는데 뭔 저거 기타 좀 친다고 존나 빨아주네 방장. 환장하겠다 진짜. 기타 다섯 달 찹니다. 아 좀 딴 데 가서 하세요. 노래방 가서. 아 대도 않게 무슨 자꾸 어줍잖게 방장 꼬신다고 지랄병 그래. 씨발려나. 아,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애저 TV가 뭐죠? 아, 애저는 이제 그 아기 돼지의 그 한자 풀이를 애저라고 합니다. 저가 그 예, 애저, 아기 돼지. 아기 돼지, 아기 돼지. 예. 본인이 아기 돼지라고요? 아니 내 별명이 애저 TV라고. 아, 좀 닥쳐.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닥쳐. 예. 말투가 존나 아, 멋있다. 응, 멋있다. 그래요. 김철수님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섯 달 기타 치고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 실력 뽐내보려고 토크온 기어들어와가지고 그냥 기타 소리 아니라고 개새끼야! 기타 소리 살짝살짝 다른 사람들한테 내주고 그래서 그거에 관심 가져주면 어? 옳다구나 해가지고 아 저기 좀 기타 있겠죠. 조금 쳤는데 좀 들려드릴까요? 이러면서 제 목표는 여자 한번 버스킹 꼬셔보려고. 나가서 여자애들 다 꼬셔보는 게 목표인데 기타를 못 쳐서 못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타를 발로 부셔버리세요. 예. 군홧발로 기타 밟아가지고 잘근잘근 밟아서 예, 예 장작으로 쓰십시오. 예. 아 너무 슬프다. 애저님은 기타 잘 치세요? 아 저 기타 좀 치죠. 네. 치겠어요 저. 제가 청라의 지미 핸드릭스인데요. 지미 핸드릭스 모르죠 방장님 멍청해가지고. 네 몰라요. G 코드만 잡아주면 그냥 해벌쭉해가지고 어 기타 소리 너무 좋아 이지랄하잖아요. 팩트죠? 근데 왜 애저 TV님? 아 닥쳐. 아 기타 쳐봐요 그럼. 쳐봐요? 쳐봐요. 바로 쳐줄게. 시범 장난인 줄 아나. 바로 쳐줄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보세요. 기타 치라니까. 칠게요. 들어보세요. 쳐봐. 아 저도 오? 그런 식으로 칠 수 있어요. G 마이너. 빰빰빰빰. H. F7. 어때요? 이 정도는 누구나 쳐요. 제발,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어줍지 않은 그런 개인기로 좀 하지 좀 마세요. 오, 예. 멋있다. 아니, 사람 좀 달라 보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담배 한 대 필 테니까 저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곡 하나 쳐보라고. 아, 싫어, 씨발라마. 별풍선 내놔, 그럼 개새끼야.
프로그램 돌린 건데요. 그리고 애저 팀님. 예예. 욕 좀 자제해 주세요. 아 미안합니다. 더 이상 욕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03082님. 아 네 안녕하세요. 나가세요. 저 왜요? 그냥요. 방장님이 근데 약간 좀 그 요조숙녀 같은 분이라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강퇴당할 수밖에 없어요. 방장님 굉장히 새침대기시네. 나가네. 그러니까 방관리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게 없는 거지. 매뉴얼 없이. 민서와 질서님. 인사라고 불러도 돼요? 아이디가 왜 그러시죠? 네? 아니 아이디가 너무 제 맘이에요. 안녕하세요. 닉네임 좀 더럽긴 하네요. 저희 방장님. 네. 어디 살아요? 깃발님 멋있어요. 깃발님 진짜 좀 약간 목소리가 좀 약간 성범죄자 같아서 멋있어요. 네. 스스로에게 예. 솔직한 모습 아주 보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제 좀 많이 소름 돋네요. 예. 아 진짜 많이 소름 돋았으니까. 부장님 어디세요? 예. 깃발님. 나름대로 목소리 네. 깔고 지금 얘기한 건데. 말씀하세요. 웃겨요. 목소리 진짜 존나 웃겼다. 전 깃발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골이 맞아야 되나요? 아 아니에요. 저 깃발님 진짜 진심으로 좋았어요. 지금 그 팩이. 그 다골이 호소하지 마시고 예, 이 정도는 조커로 그냥 넘기세요. 제 목소리가 이런데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아, 깃발님 또 시작됐다. 피해의식. 깃발님 왜 전자발찌 뿌리치고 도망치셨습니까? 아, 재미없어요 뭐야. 조국님. 진짜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 이상한 성대모사 좀 그만하세요. 빨리 그러면 좀 얘기 좀 많이 방장님. 네. 아 꽂혔다 꽂혔어 전마. 네? 어디 살아요? 뭐라는 거야? 대답하기 싫대잖아요. 나이스. 아 깃발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끼했어. 나도나. 너무 좀 소름 돋았어. 조국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국 안 같아요. 오 강태. 근데 방장님. 네. 강태 너무 남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 저 오늘 네. 그 토콘 처음에요? 처음이거든요. 네. 아 근데 이게 맞죠? 방장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리는 건 좋은데 뭔가 너무 이유가 강태 사유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너무 다 남자밖에 없네요. 예, 토크몸을 처음 하셨구나. 네, 진짜로요. 아... 박이님 몇 살이신데요? 네, 어떤 연유로 하게 되신 거예요? 상관이에요. 박효신 왔다. 예, 어떤 연유로 하시? 예, 예. 그냥요. 아, 알겠습니다. 약간 허무주의시네, 허무주의.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인생에 낙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인생에 낙이 왜 없어요? 몇 살인데요? 박선생? 저 이제 서른이요. 아 이제 서른이시구나. 인생의 낙이요? 당나귀요? 당나귀 누구세요? 당나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동치는 좀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분 나오세요. 자신감 있게. 낙교사님. 낙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박교수님. 네네. 자, 당장에 강퇴하기 전에 노래 한 곡만 들려주세요. 박효신 선생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어느새 심새끼 강퇴하세요. 야 이 개새끼야! 광장 애미 시발려나! 와... 첫 패드립 정립하셨네. 아 스포 나가네. 토콘이 이런 곳입니다. 첫 패드립 정립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뭐랄까 타격감이 없네요. 그쵸. 네. 불특정 다수들이 그냥 패드립 치고 뭐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타격감 얻으면 안 되죠. 당장 나이가 서른인데. 화도 많이 하니까. 저 서른이 넘었죠. 다를 만큼 달았죠. 네? 다를 만큼 달았다라는 거는 여자한테. 지금 누구예요? 김철수요. 아, 몸이 김철수 더러워요. 아니 김철수님. 여자한테 아니, 나이 서른 먹었다고 다를 만큼. 아 영화가 그 표현이 아니었대니까. 억울합니다, 방장님. 아 억텐 지리네, 씨발놈. 병신. 철수님. 나이스. 저 새끼도 아니, 개집에 드디어 데려갔다. 씨발놈. 기타 치면 뭐예요? 그러니까 기타 치면 뭐예요? 말하는 게 아주 입이 더러운데.
저 기타 치는 진짜 저 이상한 새끼네 저거. 여자한테 음흉하게 다를 만큼 진짜? 달았다 이런 거는 진짜 할 말 안 되는 말인데. 그쵸 방장님? 다를 만큼 다른 건 뭐 진짜 네가 판단할 건 아니죠. 맞죠? 꺾였다고, 방... 꺾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뭘 꺾여요. 서른이면 한창이지. 지금 누구죠? 뭐 또 어떤 사람이요? 뭐 에? 아니 아니요. 말을 똑띠 병신 같은 년아. 멍청한 년이네 이 년도. 아니 저분 믿기 이만큼 실드 쳐줬으면 새끼야 사람 구실 하라고 이 새끼야. 아니 제가 오늘 년이야. 제가 오늘 예, 그 토크를 예. 처음 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얘기해봐요. 들어볼게요. 처음이야? 제가 원래 꽃등님 팬이에요.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꽃등이 뭐야? 네 토크원이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좀 토크원 오래 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주 할 건 아니라고 봐요. 당장님 다른 취미를 찾으시는 게 더 나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대화가 안 되네요. 가장 밑바닥 쓰레기 찐따 이런 새끼들 다 모여 있는 곳이 온갖 구정물 같은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 디맵 거기가 바로 토크온입니다. 사람 빗발리고 예. 음흉해지고 완전 음지 예. 그게 바로 토크온입니다. 근데 진짜 오죽 심심하셨으면은 토크온을 하시게 저 새끼 누구예요? 병신 언데도 굴 새끼야 꺼져. 예건가요 예거? 살살해 살살. 어려워. 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살살 저 사람이 머리 아프면 그냥 뒤지세요. 아 근데 방장님도 약간 토크온 사람으로서 슬슬 이제 탈바꿈 돼가시는데요? 아니 예. 아니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근데 방장님 뭐 친구 없으셈?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근데 왜 토크온 하셔가지고 갑자기 나 좀 걱정되네요. 아니 계속. 오늘 아니 오늘 주말인데 모처럼 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혼술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혼술 하셨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오게 됐는데 좋네요. 뭐 술 뭐 드셨어요? 나름 새롭네요 지금 여기. 네? 뭐 드셨어요? 소맥이요. 소맥. 소맥? 네. 저는 요즘 막걸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평 막걸리. 예. 여자친구랑 요즘 술 많이 먹는데 막걸리 먹는 게 참 좋더라고요. 남자친구분 없으세요? 어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왜요 왜요? 그냥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네. 왜 그랬을까? 별로 둘이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방장님 근데 말하는 투나 뭔가 캐릭터가 딱 보니까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라는 거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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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죠? 나온다간 시발년이네. 에? 진조 아니 냅둬 그냥 냅둬 그냥 버려요 그냥 그런 애들. 예, 대꾸해 주지 마세요. 대꾸해 주면 더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저 약간 남자친구랑 사귀어도 특히 막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크게 느껴본 적도 없고 약간 아, 그런 불감 건 아니에요. 그런 인간 건 아닌데. 약간 좀 불감증인 것 같은데 인생 불감증. 아 그런 거. 아 인생 불감증은 맞는데. 예. 좀 남자친구가 항상 있었어요. 저는. 네네. 그래서 그랬는데 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이 좋은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나신 거지.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방장님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뭔가 이게 내적 친밀감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연인 사이에.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방장님도 계속 남자친구분이랑 사귀는데 이게 남자친구가 있는 건지 남자친구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얼만큼인지 이거에 대해서 없는 거죠 방장님이. 그러니까는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크게 어떤 뭐 헤어졌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그냥 무미건조함이 자꾸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큰 자극이 필요해요. 자극. 무슨 자극이요? 예? 무슨 자극이요? 바로 클럽 같은 곳을 가는 거죠 감성주점이나.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네. 한 3-4주를 그렇게 놀고 나면 현타가 와요. 아 뭔지 알 것 같다. 그 인싸들만 느끼는 그 무미건조한 만남, 하룻밤 만남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현타가 온 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몇몇 만나다 보면, 아, 전 남자친구가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던 거였구나. 그런 건 많은 거를 나중에 느껴봤자, 근데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막상 사귀면 또 그게 몰입도 안 되고, 항상 헤어지고 나서 느끼는. 그런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전 원래는 뭐 외모적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냥 좀 자상한 사람? 그리고 날 좀 재밌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좀 같이 있으면은 심심하지 않은 사람이 좋지 않아요? 아, 재밌게 해주는 건 아니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감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바다를 가자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다 좋지, 낚시하면 좋잖아, 약간 이런 거. 너 옆에서 술 따라, 약간 이런 사람이 제가 대부분 만났던 사람이었던 반면. 그냥 병신 따까리 새끼 하나 데리고 다니면 되겠네, 걔 같은 년이. 남자랑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너부터 마음을 열어야죠. 왜 그렇게 남자가 다 해줘야 됩니까? 어?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저 해줘. 아, 코트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저는 그냥 제가 바다 보러 가자 했을 때. 어우, 졸려. 어우, 졸려. 어우, 졸려.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있다가. 인생에 정답은 있죠. 네, 저 친구 지금 방송하지. 네네네. 네, 저, 그런 방 아닙니다. 나가세요. 예? 님이 방장이에요? 이 씨발 새끼야. 아닙니다는 뭐야. 노래방은 내가 노래를 못할 것 같아서 별로일 것 같아. 야, 저 막방 하고. 저 저 씨발 너 물 관리 안 하냐? 안녕하세요. 나보고 물 관리네. 저 깃발이랑 대화 좀 해봐 네가. 안녕하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정수 좀 해, 정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래 저 은지야, 너 나 언제 만나줄 거야? 야, 깃발 감자야. 아, 좀 닥쳐봐. 깃발이 처리하고 오면 만나준대. 아, 됐고요, 애정님. 네네네. 안녕하세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제가 은지님 꼬시고 있었어요. 아, 근데. 근데 잘 안 넘어와요. 은지님이 이상형이 아닌가 보죠. 아니죠. 감자님 키가 야, 감자님 야, 키가 생기는 거죠. 아, 감자님 키가 161이잖아요. 네? 감자님 안녕하세요. 아는지 님. 네, 네. 감자님 키가 161인데 괜찮으세요? 와, 진짜 대박 싫어. 어, 대박 싫대요. 방장님 120kg는 어때요? 아. 120kg. 키랑 몸무게가 문제가 아니야. 감자 담당일지 님. 좀 낄때 낄끼빠빠 하시죠. 아, 빨리 여무세요. 아, 나 저새 꺼야겠다. 불러 들어온 새끼가 어서 씨. 넝쿨체 굴러온 당신. 야, 그게 저 은지야. 너 내가 뭐 하면 만나줬군니. 아, 근데 굳이 이렇게 내 쌍에서 온라인에서 인연 만들려고. 아가리 하세요 좀. 핫포인클 사주면은 만난대요. 핫포인클? 응응. 너 그거 좋아해 은지야? 야, 아까 딸기라떼 사달랬잖아. 딸기라떼는 사주기가 싫어, 내가. 사달래잖아. 싫어. 애저TV님. 네네. 방송하세요? 네네. 아, 정말요? 네. 어느 플랫폼으로 하세요? 아, 근데 저기 감자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 친구 진짜 불쌍한 친구예요. 지금 감자. 내가 토크온 들어올 때마다 봤는데 여자들한테 저렇게 그 치마 치마자락 붙잡고 제 새끼 오랜만에 떠던데? 오랜만에 갔다면서 제 새끼. 아니, 코끼니 씨발 뭐 저에 대해서 아닌 척을 하시오. 아, 저 알아요? 저 알아요? 님 신검에서 저기 사금 맞아가지고 저기 공익생활 하잖아요. 언 개종이야 이거 랩창이야. 에이전트시구나. 에이전트에요 저분. 예, 공익건데. 에이전트면은 방장님 찍기. 아, 근데 난 감자님이 이제 진짜로 좀 뭔가 사회로 나가가지고 밖에서 여자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토큰에서 맨날 매번 실패하면서 이렇게 여자한테 찾고 들이대요.
뭘 매번 실제 씨발 성공해서 만난적이니. 아, 나한테 욕하네. 만나보셨어요? 나한테 욕하네. 뭘 욕을 해요 코트님한테 지가. 아니 근데 맞잖아요. 님 161이어가지고 어조비 새끼에다가. 아니 누가 그래 도대체. 자꾸 주어들은 소리 갖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코트님. 님 아동복 입잖아요. 이 개수 새끼야. 그니까 알아서 이제 좀 여자 좀 그만 꼬셔요 이제 토크에서. X 스몰 입잖아요. 아 됐고 코트님 사연이나 좀 제발 좀 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 코트님. 네네. 나가주시면 안 되죠. 꼬시고 오셨는데. 아 제가 아니 저는 은지님의 사랑을 응원해요. 은지님이랑 감자님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니 근데 왜 자꾸 저의 허점을 저기요. 자꾸 저기요 감자 씨 거거든요. 은지 말. 감자님 난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한 거죠. 저는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다니까요.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은지 씨한테 매달려요 또. 은지가 먼저 저한테 꼬리 쳤어요. 아 그래요? 우와. 아 감자 은지가 먼저 저보고 귀엽다 했어요. 야 감자야. 아, 그냥 감자야, 예의상 감자야. 귀여워서 한마디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죽자고 달라들면 어떡해요. 왜 의미부여하세요. 맞아요. 야, 감자야 빨리 슈퍼는 슈퍼도 니한테 존나 들이. 아 넌 좀 닥쳐라. 깨끼 빠빠 하세요. 나더라. 목소리 톤 개. 나는 이 방에 딱 두 명이 저기네. 담당 일진이랑 저 맨 위에 있는 새끼. 뭐라는 거야 이 병신아. 병신 같은 새끼 재미 좋던데 씨발 니가 왜 오디오를 다 채우고 지랄이야. 아... 방에서 니가 그럼 토크에 대한 기여도가 있냐 공헌도가 있냐 뭐가 있냐. 혼자 말하게. 니가 이끌어가고 있냐 그러면은. 네. 말이라도 해봐 이 아... 병신아. 방장님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좋았어요. 아니 근데 방장님도 약간 그런 거 있나 보다. 어떤 거요? 약간 방송사고 막 그런 거 좋아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요? 은지님은 그냥 방송하냐고 TV가 달려있길래 그냥 예의상 물어보고 님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감자님 님한테 귀엽네요 한마디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나는 가만히 있잖아. 근데 당신은 귀여워요? 헤헤 사귈래요? 이러고 있잖아. 그게 문제라고 당신이. 손주까지. 네 그러니까 은지님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냥 막 사귀자 그래요. 근데 은지님 잘해보면 안 돼요? 네? 아니 그거는 폭력이죠. 그건 폭력 싫다 그러잖아요. 아, 감자님이 아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죠. 아니 방장님 좋아하는 게 감자님 대놓고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감자 같은 애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맞아요. 알아주셨어요. 은지님한테 상처죠. 아 잠깐만 아, 은지님 말 좀 마음이 아프다. 아니 말 너무 흉한 게 아니라 아, 이거 말이 심하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은지님 그걸 딱 골라봐요. 멸치부위에 돼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제발 좀 그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양자 꼬띠 같은 돼지야 아... 아니면 나 같은 멸치야.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양자 태기를 같은 거 해가지고 아 좀 닥쳐봐 꿀꿀 좀 그만 걸어봐 꼬띠 개새끼야. 너는 여자친구 있잖아 이 개새끼야. 아까 알겠는데 왜 자꾸 수컷으로서 인정받으려고 발악을 하냐고 내 말은. 인정받으려고 발악을 하는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유사 수컷 짓이야. 하남자 짓이야 하남자 짓. 당연한 본능이지 개새끼야. 아까 이게 하남자 짓이라고 감자야. 뭐 하남자야 이 개새 같은 년이야. 야 꺼져 꺼져 진짜. 발끈하다. 아, 존나 웃기네. 근데 관자님 되게 귀엽다. 아, 근데 아니, 안타까운 거지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 저 새끼 남자 구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방 저방 가가지고 여자들이 봤을 때도 감자님 좀 매력 있지 않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김감자님 옆에서 이렇게 아니, 자꾸 1절, 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절만 하면 귀엽지 1절. 그죠? 오, 감자님, 감자님 들었죠? 1절만 하래요. 가능성 있어요. 이미 지금 4절, 4절 다 했는데 씨발 이제 와서 1절 한다고 감자님 위인이 달라지겠어요. 제가 좀 더 노력해 볼게요. 감자 씨. 적당히. 당장님. 노력하는 남자 어때요? 몇 살이세요? 저요. 그럼 강대 좀요. 21살이요? 네. 혹시 어디 사세요? 아 씨발년. 나가 발정난 새끼 감자야 저게 아, 물어보는 건데 싫다. 네. 이러니까 좀 그 여왕벌이 생기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방금님 여왕벌은 그냥 여쭤보는 아니, 건데 뭐 여쭤보는 것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여쭤본다는 게 근데 좀 음침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예, 그러니까 방에 그냥 여자 남자 이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토크원에. 그럼 와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하셨으면 안 되죠. 예, 어디 사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네. 같은 남자가 봐도 좀 손을 뜯네 씨발. 네 맞아요 진짜로. 왜 이렇게 터렛이 많아요? 그러면 난 어때? 터렛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네. 방장님 뭐 이렇게 뭐 좌의정 우의정이 아니고요. 네네. 님이 들어와가지고 방장님에게 접근하는 네. 그 방식이 굉장히 성범죄자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본인은 그쵸, 무슨 그쵸. 변호사세요, 방장님?
뭐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그거 이 새끼가 방장이랑 콜 안 뛰세요? 나랑 브론 콜? 헷갈려가지고 브론님, 예? 콜 안 뛰세요? 콜? 아니 뭐 저건 뭐 딸비 헌터한테 잡혀가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 근데 코프님 좀 존나 족같네. 아 잠깐만요. 예예예예. 아 족같은 게 은지님한테 자꾸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뭘 잘 보이려고 그랬대. 감자하는 거 봐. 이미 제가 찜을 했는데 남자분 씨발 좀 이렇게. 감자님 어디 사세요? 아니 그건 알 바 없고요. 감자님. 응. 어 뭐냐? 목소리 병신 같아요. 여자분들이나 이거 너무 패턱인데. 아 시아님 어디 살아요? 분당이요. 분당. 근데 감자님이 어디 사냐 물어봐봤자 맞짱점 님이 지잖아요, 감자님. 제가 맞짱 뛰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여자랑 눈 마주쳐도 없어가지고 바로 눈깔자. 아니 목소리가 너무 그지 같아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예요, 씨발 담배 뻑뻑 피는 년아랑. 담배 뻑뻑 펴도 님보단 못할 목소리에 가래 존나 껴가지고 씨발 신념 소리 들게 족같을 것 같은데. 와, 야, 니 신념 소리 들으면 내 고추도 안 씻고 가지. 아, 뭔 소리야, 감자님. 뭐, 님 고추도 떠나기 싫어요, 지금. 에이, 감자님 너무 가셨다. 너무 갔냐, 지금? 예. 떠나기 싫어, 씨발 시야의 병신 새끼야, 야. 님 미친 새끼야. 내가 니도 아닌 새끼야, 좀 꺼져. 님 그저께 코트님한테 뭐 봐봐 버든네 아, 닥쳐봐 개새끼야 아 닥쳐봐 병신 새끼야 아니 감자님 지금 관통당했다 여자한테 욕먹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저분 님 그저께 코트님한테 오토바이 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어쩌죠 이러면서 개지랄한 새끼 맞잖아요 맞아요? 그저께라고? 뭐 계속이야 씨발 한참 됐는데 어쨌든요 지긋지긋해요 아니 근데 코트님 저런 것도 팬이에요? 아니 근데 나는 저 완전 안티팬 아니야? 아니 근데 감자님 좀 안쓰러우니까 이제 여자분들한테 이제 너무 좀 사적으로 들이대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 지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 네? 알겠어요 닥쳐요 그냥 아니 근데 치아형 아 잠깐만 언제 봤다고 자꾸 저한테 막 일방적으로 비난해야 해요? 듣기 싫어서 그래요 아, 감자님 불쌍하다 아니 네. 지가 지방 이방 들어와 놓고 나는 여기 PTSD 올 것 같아 학창시절 하... 야 안타깝네 넌 당장 아니잖아요 감자님 그 키를 이렇게 늘리는 수술을 받으면 안 돼요? 아니 161 아니고 175예요 코트니 저. 뭔 소리야 161이잖아요 니 아니 씨발 175라니까? 아동복 입고 다닌다고 그랬더니 니 제가 언제 그랬어 다른 사람이 말한 거죠 아동복 귀엽다 아니 정말 어이없네 정신 같은 새끼 사이즈도 없어서 그냥 쳐 나올 거면서 아니 저 씨발 새끼 자꾸 나한테 야 잠깐만 시아님 저 왜 그래요 저한테 어 님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는지 씨발 무슨 왜 그래요 님 매장 들어가면 자 시아님 조심히 그러니까 시아님이 한대가 안 돼 그러니까 잠깐만 저 시아님이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라든가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안은지님한테 자꾸 안은지님이 싫어하는 그런 티를 냈는데도 감자님이 계속 들이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여자의 공감 능력이 발휘된 거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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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쵸 그렇게 봐야지 같은 여자가 봐도 아 싫다는데 그만 좀 하세요 이거잖아 제가 볼 땐 약간 그게 아니라 저 질투하는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안인진님한테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본인도 내 눈에 띄려고 약간 질투하는 것 같은데 아 네네 시아님이 저 좋아해요? 아 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감자님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만나볼 그 의향은 있어요 님이 약간 좀 관심을 사기 위해서 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보통 이제 관심을 드러낼 때 일부러 조금 못되게 구이고 막 그러잖아요 일부러 뭐 주게 그런 느낌이 팍 들었죠 어, 감자님 여자 많이 만나보셨나 보다 제가 눈치가 빨라서 저분이 이제 여심 폭격계예요 예, 여심을 너무 잘하시네 완전 저격수네 저격수 여심 저격수 아 비빔면에다가 치킨역에 돌려 먹어야겠다 그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꼭 씹어먹어 저번처럼 체해가지고 응급실 실려가지 말고 알겠지 네. 그 내가 알아서 할게요 코치님 네. 너네 좀 잘 쳐 드세요 그
자꾸 그 찡찡대지 말고 여자친구한테. 아 저번에 밥 빨리 먹다가 저번에 소아과 가가지고 혼났잖아요. 그니까 주변에 성인이 왜 소아과로 오냐 말... 그래가지고. 내과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소아과 다녀요 소아과. 만취하시길 바라. 네. 코트님 너무 웃겨. 코트님 나가주세요 이제 좀 작업을 다시 걸게. 아니 수바. 존나 이거 스탠바이 스텝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너가 들어와서 스탠바이 스텝이래 진짜. 감독님 아 왜요 씨발 대기가 중요하냐 자꾸 꿀꿀거려 왜 목소리 병신 같다고요 진짜 나가세요 나가세요 진짜 스탠바이 듣기 싫으면 너가 나가 나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가시라고요 네, 이러다 정들겠어 둘이 네. 아 근데 감자님이 다 좋은데 이제 자기 전에 공갈 젖꼭지 물고 자거든요. 그것만 조금 안 하면은 여자한테 좀 그래 남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목소리가 왜 그러시지? 아예 그 1점만 하세요. 시안이 자꾸 목소리 그러는 게. 근데 감자님 잘생기지 않았어요? 감자님 귀엽게 생겼죠. 애기죠 애기. 애기예요 애기. 네. 어 저도 보면 안 돼요? 감자님 얼굴? 민님 그 제가 카톡으로 감자님 얼굴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 정말? 아, 코트님 뭘 보여줘요? 님 저 모르잖아요. 아, 보여드릴게요. 뭔데요? 이상한 거 보여주면 뒤져. 제가 여자친구 감독이 졸라셨네 새끼. 그냥 여자친구 홀려요, 니. 주영이 홀린다, 내가. 아, 주영이 주영님 그 드립치지 마세요. 뭘 드립치지 마 무슨 드립쳤는데? 저 외모가 준수하시나 보네 감자님. 목소리랑 다르게. 아, 됐고. 민지님 네네 제 얼굴 궁금하면 카톡 아이디 남겨주세요 아니 애저님이 보여주신다던데 상남자 상남자 같이 생기셨네 호트님 아, 근데 이거를 그래? 올리려면은 저기다 그 기로넷인가? 거기다 올려야 되죠 민지님 그거 띄워 병신아 다 보고 있을텐데 아 방송으로 띄라고 그래 은지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애저님이요? 그래 코트 코트라니까 코트 아~ 방장님 노래 안에 코트 대기 방장님 네네 목소리 아 아니 근데 감자님 궁금하긴 하다 진짜 뭐, 도대체 와. 어떤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야 코트 개새끼야 감자님 코트님 예예예 감자님 저 피콜로 아닌가요? 아니 저기 코트님 감자님 그 정장 차림 가장 남자다운 모습 아니 감자님 왜요? 뭔데요? 진짜 잘생기셨다 아니 감자님 응? 그 목소리 유전이에요? 유전이죠? 그쵸? 감자님 되게 희귀병을 앓고 그쵸? 계시는구나 귀엽죠? 코트님 애쉬 좀 빼주세요 정장 핏이 좋으시네 뭔데 이게 도대체 감자님 아 재미없어 원래 목소리 좀 내주세요 와우 원래 목소리에요 괜찮아요 아빠님 잘생겼어요 와 근데 그 목소리가 유전이면 할머니 목소리도 이러겠네요 아, 유전은 아니죠 제 목소리가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병신아 할머니도 똑같고 엄마도 똑같고 아빠도 똑같겠냐? 좀 유사점을 띄지 않을까 하는 선천적인 거다 이거지 감자님 뭐? 아직도 성인 기저귀 차고 다녀요? 그만해요 코치님 진짜 너무 자기 단점을 까발리지 말라 이거지 포켓남이야 포켓남 포켓남 이거 그 뭐야 근데 목소리 때문에 초등학교 때 개초 맞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너겠죠 감자님 최종 확률 몇이에요? 너같이 새끼들 내가 패고 다녔어 그래 진짜 병신 같아 식탁으로다가 그냥 기절시켰지 아 여기까지 해야겠다 아니 시간 보니까 4시가 좀 넘어갔고 토큰 딱 여기까지 하고요